남편이라 하면 남편이라는 그 용어가 저를 네. 100% 표현하나요? 행복도가 한 예전보다 한 300%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수 코치입니다. 현재 IGL 코칭 그룹이라는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코치협회라는 법인에서 코치인증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읽기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그 질문이 있고 네. 거기에 답변을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이 영상 보시는 분이나 그 책을 읽은 독자분들이 100개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은 네.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나요? 야, 그게 핵심 네. 여기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네. 유익인데요. 네. 네. 우리 또 작가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기존에 뭐 5년 후의 나에게 이런 책도 있거든요. 약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네. 그 책을 저도 열심히 사가지고 쓰다가 네. 안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워낙 에디션처럼 잘 나왔지만 막상 쓰다 보면 이게 또 이렇게 동기가 약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책과 우리 책에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네. 그 책도 물론 매우 좋은 책이고요. 저희 책은 좀 특색이 있는데 네. 당신만을 100개의 질문 책은 목차가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래서 이 100개의 질문이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한 챕터에 10개의 질문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컨셉을 따라 움직이고요. 그리고 좀 더 공개를 해드리면 약간 네. 에너지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오. 그래서 첫 번째 그 목차 제목이 뭐냐면 네. 당신에게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북돋우다라 이거든요. 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네. 이따가 부제목에도 보면 내 안에 나를 만난 비길간의 동행이라는 제목도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이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네. 뜻에서 용기라는 키워드도 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인식의 전환,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질문도 담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자아 성찰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어느 센터장님은 직원들이랑 매주 주간 회의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주간 회의 업무 보고 회의를 하니까 좀 딱딱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 책을 다 선물해 줬대요. 네. 아침에 주간 회의 할 때 이렇게 랜덤으로 딱 펼쳐 가지고 오늘은 49번 질문이네요. 자, 네. 1, 2 질문을 제가 할 테니까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세어링하고 좀 소프트하게 하고 그렇게 주간 회의를 하니까 네. 너무 이 책을 통해서 고맙다고 저한테 선물도 보내 주시고 네. 네, 그런 질문들로 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이걸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이게 네. 기업 문화 차원에서도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네. 많네요. 이게 네. 작가님은 이제 코칭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네. 이제 코칭 많은 분들이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작가님을 찾아와서 나는 이런 문제 갖고 좀 코칭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나요? 최근에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2021년, 네. 2022년, 이제 2023년이잖아요. 현재도 직장인들이 저에게 커리어 코칭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네. 초년생 또는 5, 6년 차 아니면 10년, 20년 차 넘어가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커리어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분의 사례가 조금만 이렇게 네.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 네. 어떤 분은 정말 좋은 공기업에 다니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왔던 이유는 네. 좀 이제 직장이 좀 안 맞아서 좀 새로운 곳을 조금 좀 더 넓은 곳을 가고 싶은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약간 유학에 대한 꿈도 있어서 유학에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저에게 코칭을 받았는데 네. 그분은 6회기 정도 저에게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한 3회기쯤 됐을 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코치님, 오늘도 제가 앞으로의 커리어 방향에 대해 설계에 충분히 고려하고 코칭을 통해서 코칭을 받았는데요. 코치님의 마지막 질문, 네, 누구님 오늘 코칭 어떠셨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이 질문에서 이 친구가 뭔가 인사이트가 온 거예요. 네. 코치님, 제가 분명히 한 60분 동안 이런 얘기했는데 마지막 질문에 제가 다른 인사이트 왔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커리어 코칭 이슈 안에 라이프 이슈가 있더라고요. 사례로 말씀드리면 네.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코치님 제가 오늘 코칭에서 분명히 커리어에 대한데요. 저희 진로의 방향을 나오는데 코치님의 그 마지막 질문 앞에 떠오르게 뭐냐면 제가 저희 부모와의 어떤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제 커리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 계셨어요. 코치님 제가 4회기 다음 코치님 만나기 전에 부모님과 이 이슈를 해결을 하고 오겠습니다. 와. 이 이슈가 해결되면 제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네. 아, 이 친구는 뭔가 지금 눈빛이 달라지면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감. 네네. 제2차의 첫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용기. 네, 용기를 영어로 하면 encouragement잖아요. 네. in은 내면의 뜻이고 courage는 용기를 북돋는 뜻인데 내면의 용기를 북돋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친구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딱 사역이 이 친구 딱 만났는데 코치님 제가 부모님과 그 얘기를 통해서 이슈를 잘 해결하고 왔고요. 와. 제가 이전에 저의 진로 방향을 해결했다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심 한편으로 이 친구가 이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3회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4, 5, 6회기 딱 갔을 때는 이 친구가 담대하게 그 공기업에서 어떤 비전을 설계해가지고 지금도 그 길을 잘 다니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만뒀으면 큰일 났거든요. 네. 왜냐하면요, 그 직장도 어떤 의미에서 신의 직장이고 정말 연봉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꿈을 꾸려가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거를 정말 그 본인이 알지 못해 숨은 이슈를 가지고 네. 라이프 이슈를 발견해서 그 라이프와 커리어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네. 이 친구가 정말 원하는 방향을 설계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면 살짝 얘기하면 이 친구가 그 직장에서 또 배우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네.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네, 저도 막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다라고 했지만 네. 본질은 이제 사실은 약간 가족 간의 뭐 이런 라이프적인 네. 게 본질적인 문제였네요. 네, 그렇죠. 이 라이프가 네. 뭐 대인관계일 수도 있고요. 뭐 본인이 뭐 하고 싶어하는 원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 이면의 것들이 포함됐다는 거. 그거를 이제 질문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깨닫게 하고 이끌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아 근데 이게 코칭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뭐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보통의 사람들은 코칭을 하면은 코칭을 뭐 잘 접하지도 않지만 코칭을 접하게 되면은 충고의 조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네. 뭐 이직하세요, 이직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답을 네. 기대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코칭을 하시고 네. 코칭할 때 원칙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제가 한국 코치협회의 코치 인증 심사위원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심사를 볼 때마다 떨어지는 항목이 그거거든요. 네. 충고를 하느냐, 조언을 하느냐, 네네. 그리고 해석을 하느냐, 뭐 때로는 비판을 하느냐.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링은 충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언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멘토링과 코칭을 완전히 구분을 하고요. 저는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코칭을 받는 사람의 에너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친구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네. 이 친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코칭의 세 가지 키워드는 그거거든요. 경청력, 그리고 질문하는 질문력,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직관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직관력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딱 작가님을 뵈니까 되게 성품도 좋으시고 예리하시고 네. 또 그리고 이렇게 넉넉하신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 이걸 제가 이렇게 전달하면 작가님도 기분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코칭을 받는 사람이 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지 같이 살펴주는 뭐 감정 코칭, 정서 코칭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핵심 질문을 코칭 퀘스천을 파워풀 퀘스천을 던지죠. 그래서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네. 그것을 얻고 싶으면 찾으셨다면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제가 그걸 잘 하실 때 잘 도와드릴게요. 이런 어떤 코칭을 저만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 말씀은 이제 충고나 조언이나 뭐 멘토링이나 이런 것과 코칭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다릅니다. 그럼 코칭이라는 거를 뭐라고 정의를 하시나요? 저는 그 아이젤 네. 코칭 그룹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 있는데요. 또 한국 코치협회나 국제 코치협회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 네. 다른 곳에 많이 소개되었으니까 저는 아이젤 코칭 그룹의 정의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저는 코칭이라는 것은 이제 코치가 넓고 깊은 마음을 품고 고객을 향해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 그 고객의 지혜와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그 일련의 활동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 좀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멘토링과 코칭이 가장 큰 구분점이거든요. 멘토링은요 그 사람의 과거 경험을 사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우리 멘토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코치는 우리가 코치를 찾아갈 때 그 사람의 과거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멘토링이 안 되는 이유야. 왜냐하면 10년 전 어제의 그 경험이 나에게 현재 적용은 안 될 수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코칭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부터 내가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무엇을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서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인터뷰 질문 사전에 드렸을 때 네. 이제 100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뽑아달라고 제가 요청드렸는데 네. 그 질문을 꼽으신 게 당신은 누구인가요? 네. 아니, 보통 이 질문에 네. 사람들 보통 뭐라고 답을 해요? 여기 이제 보면 있지만 네. 뭐 그래요 보통 아 저는 뭐 회사의 뭐 가장이고 부장이고요 네. 제가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뭐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고요 또는 뭐 저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네. 이렇게 역할과 직업 직장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네. 제가 누구의 남편이라 하면 남편이라는 그 용어가 저를 네. 100% 표현하나요? 아니죠 일부 저거는 네, 이건보 네. 작가님도 작가님이라는 게 네. 거의 1000% 아니죠 자신은 아니잖아요 일부죠 일부 네. 뭐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작가라는 역할은 네. 이건보 작가님께 몇 프로 정도 포션으로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뭐 한 20% 되나? 아 네. 네네 그렇죠 네. 여러 또 역할도 있을 거고 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나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네. 어떻게 표현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요, 네. 그 우리가 면접 컨설팅 할 때도 쓰거든요. 맞아요. 네. 네. 왜냐면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자꾸 답습한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 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네. 이 중에 가장 재밌는 답변은 뭐 저를 소개를 하면 네. 여기 그 예화가 있는데 그 신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저는요, 네, 누구의 아빠입니다. 그랬더니 이 신이 그러는 거죠. 나는 너에게 역할을 묻지 않았다. 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네. 아 저는요, 어느 회사의 카피라이터의 마케터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앞으로 회사 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신이 답합니다. 나는 너에게 직업을 묻지 않았다. 그러면 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네. 아, 네, 저는 저는 한 민수인데요. 그랬더니 이 신이 또 물어, 내가 언제 너에게 이름을 물어봤느냐. 나는 너에게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너는 누구냐 했더니 그것도 제가 또 답답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 저는요 사랑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딱 생각해보니까요. 네. 그동안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26명이 모여서 다 함께 한 거잖아요. 만약 제가 이걸 혼자 썼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책을 출간하자면 저희 이 출판사 사장님과 얘기했거든요. 네. 사장님 저희 책 팔려고 내거든요. 1000권 찍으시죠. 요즘 뭐 한 500권 찍기 하니까. 네. 1000권 찍었더니 한 20일쯤 지나서 출판사장님 다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네. 아니 한 대표 지금 책이 없어. 그래서 이세를 바로 찍고 바로 이제 인쇄도 받고 그래 했는데 네. 그때 순간 아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구나. 저는 사랑의 존재라는 게 너무 다가오게 되고요. 네. 아직도 배워가는 중인데 아 만나는 분마다 사랑으로 대해야겠다 싶고요. 저는 오늘 그 이건보 작가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뵙고 나오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훈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처음 만나면 따스함을 주실까. 그래서 되게 거기서도 약간 우리의 찐 사랑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 사랑을 키워가는 제가 사랑의 존재로 했을 때는 저를 거의 뭐 99%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코치로 실천을 하고 그쵸. 또 IJ 코칭그룹의 사업장 대표로 실천을 하고 코칭 프렌즈 커뮤니티 운영자로 실천을 하고 그게 저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 딱딱한 용어로 하면 뭐 핵심 가치 약간 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을 보여주는 뭐 모습들인 것 같아요. 작가님의 모든 생각, 행동, 판단 기준 여기에 모두 다 이제 사랑의 존재라는 게 네. 핵심적으로 깔려 있고 네. 거기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되는 거죠,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근데 사랑의 존재라는 그 답을 네. 제가 봤을 때는 99%는 이렇게 다 못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야, 이건보 작가님 짧은 시간에 네. 인식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신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네. 곧잘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질문 주신 분 처음이고요.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도의 여정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다 이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굴곡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라이프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을 때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 굴곡이 있을 때 저는 저희들이 코칭을 할 때 또 이렇게 약간 카운슬링을 쓰는 용어가 낙심의 수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 낙심의 수렁에서 빠져나왔을 때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품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낙심의 수렁에 있을 때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끄집어 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죽을 뻔했는데 끄집어 내주니까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근데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계속 느껴보니까 아, 내가 받은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뜻이구나. 왜냐면 이분은 그러고 정말 사라지셨어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코칭을 좀 1년 동안 거의 2주에 한 번씩 받았거든요. 그분이 저를 만나면서 저에게 주셨던 게 이 사랑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깨달음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부여주셨어요. 그리고 수용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그 좀 더 제가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이건 좀 알려드려야 조금 무슨 얘기하느냐 그럴 수 있는데 그 데이비드 호킨스가 말한 그 의식률 대표 모델입니다. 그래서 깨평기사 분포 자중률 알고 계시군요. 그래서 깨달음 평화 기쁨 사랑 분별 포용 자유 중령 용기. 그래서 이 용기의 에너지거든요. 이 용기의 에너지 200 에너지에서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사랑의 에너지로 깨달음을 갈 수 있는 거죠. 이 용기의 에너지 떨어진 175가 프라이드잖아요. 난 이렇게 자존심이 있어. 자존심이 생기는 순간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때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용기를 주는 코치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코치가 많아야 되고요. 저의 멘토님은 그 중용 그리고 포용을 가진 분이시거든요.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게 다 포용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아하, 나는 용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한 존재구나. 그게 배우게 된 것 같고 그러는 중에 책을 보는데 데이비드 호킨스가 너무 정렬을 잘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 또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 작가님 이게 그 코칭이라는 게 그러니까 작가님은 그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뭐 좀 다르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같이 좀 제 3자의 보통 사람들은 코칭이 필요한가? 그리고 코치라는 게 그냥 딱 떠올리면은 그냥 뭐 프로 축구, 프로 야구의 그 코치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보통 사람들한테 그 작가님이 하고 계신 그런 코칭 같은 게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멘토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멘토링 되게 말도 익숙하고 아, 나도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쉽게 하는데 코치 하면은 조금 뭔가 좀 거리감도 조금 약간 있어 보이고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엊그제 했던 그 직장인데 이 이슈가 있었거든요. 작가님은 스트레스가 생기실 때 혹시 멘토님을 찾아가시나요? 아니요, 저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아, 스트레스 받는다고 멘토님 붙잡고 그분 막 이렇게 그분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엊그제 그 직장인은 스트레스가 이슈였어요. 아, 코치님 제가요. 근데 원래는 그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직장을 옮긴 지 이제 2년 차가 됐고 여기서 탑 리더까지가 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움직이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제가 들어보니까 아, 누구님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시네요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이게 폭삭포가 된 거예요. 제가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질문한 그 중간쯤에 아, 네 그럼 고객님 오늘 그러면 받고 싶은 코칭 주제가 무엇인가요? 코치님 저 스트레스 없애고 싶어요.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죠?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인지했는데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멘토 찾기도 그렇고 이렇다고 이걸 상담을 받으라고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스트레스가 코칭을 받는 거의 끝물음하면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그 데이비드 호킨스의 용기가 생겨가지고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들이 또 있고요. 있습니다. 그 코칭을 해보니까요. 행복
속도가 한 예전보다 한 300%가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나도 잘 뭐 저도 모르고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런 그 예전 캄보디아 이런 여전히 고민을 안 하고 네. 아예 뭐 직장 생활이든 그럴 수도 있겠했다면 아마 저도 그냥 직장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그거 직장 생활 해보셨어요? 짧게 했습니다. 짧게 하셨죠. 네. 저는 해보면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네. 제가 지출이 엄청 크다는 거죠. 네. 직장 생활에 안정된 월급이 있으니까 네. 또 카드는 한 달 미리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프리랜서가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경제관념이 생기고 네. 정리를 하고 좀 더 크게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좀 더 저의 개인 리더십을 가지고 저를 주도성 있게 더 발휘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제 의식이 일깨워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랑 얘기하면 아 그거는 그냥 뭐 남녀가 사랑이고 부모가 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는 네. 눈을 뜬 거예요. 이게 이성과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지나가는 강아지를 봐도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어른 사람 봐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제가 이제 특이한 습관이 생겼어요. 네. 그냥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커피에서 차를 마시다가도 네.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타일을 보잖아요. 네. 사람 구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이렇게 표정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게 우울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종교적이면 그 사람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와. 아, 저 사람이 평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오늘 어떤 걱정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마음이 이렇게 풍요롭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냥 더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여정 속에 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게 이 코칭이라는 거. 근데 코칭을 한국말로 하면 변화하고 싶으신가요?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평생 학습의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키워드가 코칭적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고요. 기회가 되시면 코칭을 배워보시고요. 단순히 경청과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내 의식이 성장하는데 코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 100개의 질문을 통해서 다 네. 보시고 네. 이건복 작가님의 성장의 길, 여기도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독자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네. 그 이건복의 성장읽기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건복 작가님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고 이건복 작가님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구독자님도 성장하실 것 같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알림도 켜놓으시고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건복 작가님 또 도움되는 한 또 같이 성장하고요. 제가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칭도 알리고 사랑도 알릴 테니까요. 독자님들도 구독자님도 주변 한 번 더 돌아보시면 내가 살펴야 될 것들 있을 거고요. 그분들에게 예, 작은 사랑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